갓인가? 본인은 전래동화. 이승호와는 다 읽었으니까 이제 전래동화를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호랑이가 곶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저쪽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어스렁어스렁 마을로 내려갔어요. 호랑이가 한 집을 잃었을 때, 으앙으앙! 그만 울어라! 찍찍이가 물어간다. 으앙! 자꾸 울면, 이따만한 곳이 차가운다. 으앙! 자꾸 울면, 엉엉! 호랑이가 잡아준다. 으앙! 엄마는 좆처럼 자지 않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놈, 전 내가 무섭지도 않단 말이야? 호랑이가 아기를 괴싸했어요. 그때 엄마는 말소리를 또 들렸어요. 어? 이게 뭐야? 뭐야? 곶감이네? 생각해도 아기는 그제서야 울음을 그쳤어요. 어라? 곶감? 곶감이란 극도 끝이네. 곶감이 나보다 무서운 똥인가? 호랑이는 슬그머니 겁이 났어요. 그때 마치 소도둑이 위안강 뒷덕을 살금살금 올라와 호랑이를 숨은 줄 알고 내털썩 탄 거예요. 곶감은 그냥 먹는 곶감이죠. 근데 곶감이 더 무서운 놈이잖아.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깡죽깡죽 뛰어서 어? 곶감이다!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등에 붙은 곶감이 떠내리고 이러고 제발 따라자! 제발 따라자! 호랑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어떻게든 곶감은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호랑이는 하나도 꼼짝꼼짝 통해 소도둑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이때마다 숨을 뒤도 안 돌아보고 산으로 도망갔지요. 다시는 말해 내려가지 말아야겠다. 진드기 같은 이 곶감 녀석. 봐봐요. 동화 속에 이야기예요. 이 왜 만들었냐면 나쁜 짓을 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연론 달립니다. 마이는 무뚝하기 신기하거든요. 그제 엄마는 꿈에도 모르겠죠? 아이가 호랑이를 쫓아냈던 거예요. 말이에요. 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지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옛날에 너 있는 삶 속에서 내 버리는 고로장 일이 풍습이 있었어요. 지게는 할아버지를 대고 산으로 가는 아버지를 보자 아지는 눈물이 활짝 쏟아졌어요. 우리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 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고라 잡는 돈내 마을 쓰는 폰숲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묵묵히 사주로 올라갔어요. 죄송해요. 불려자가 용서하세요. 넌 괜찮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가렴. 할아버지는 오히려 아디가 종자를 걱정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성소에서 내리며 그때 아버지가 아디는 집으로 향해 갔어요. 그런데 묵든 아버지가 뒤 돌아보더니 아디를 지켜주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얘야, 그 지게 뭐하고 다시 가져왔니? 다들 이번에 쓰라고 고쳐주어져. 아버지는 깜짝 놀랐을 생각만으로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뒤니 사연을 얼른 내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멋있고 다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마을의 사람들이 고로장이라는 나쁜 풋음을 없애버렸답니다. 이 동화 속의 이야기. 고라장은 멀리 한국에
어떤 좋은 나라의 사람이든 풍습이에요. 우리 나라는 사람들이 여부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덕으로 사는 민족이랍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처음으로 전래 동아리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